형이 옛날에 얘기했듯이 뭐 연금 모험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거 다 깨버렸거든? 형이 그때 깨지 말라 그랬잖아. 근데 내가 깨버렸어. 손해 몇백만 원 많이 손해 엄청 손해보더라고. 근데도 내가 깼어.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내가 이걸 10년 동안 부어가지고 10년 뒤면 50인데 20년 60인데 와 말이 그렇지 50씩을 10년을 어떻게 넣어. 돈은 못 넣겠다. 술은 먹어도. 만약에 내가 간이 해독을 못했다 그러면 난 빌딩 샀어. 해독을 너무 잘해. 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다음날만 되면 말짱하니까. 근데 우리 나이도 뭐 너나 나나 뭐 나이대가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미래관리도 해야 되고 그럼 결국엔 노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? 땅 팔아야지 뭐. 그럼 땅 파는 것도 야금야금 다 쓸 거야? 그러다 보면 죽지 않겠어? 그러니까 그게 잘못. 물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야. 아니 60 됐을 때 이제 벌어서 돈 떨어졌다고 쳐. 그럼 내가 그동안 자식한테 투자한 게 있잖아. 과일 줄까? 안 주면 죽었지 이제. 너네 이제 죽자는 얘기지. 일단 애를 낳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결혼부터 하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. 너 지금 애 나면은 한갑 돼가지고. 나는 40에 나면. 60대면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네? 그렇지. 나 죽었네? 너 근데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야? 만약에 지금 나가지고서 지가 벌어서 지가 해야지. 아 그럼 좋아. 대신 지금 애를 낳았어. 우리나라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분유값, 기저귀값 평균 50에서 80 정도 사이가 들어가.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말 안 하고 누워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? 그렇지. 그 나이가 딱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사교육비가 슬슬 들어가. 사교육 안 시켜? 학원 가야 되잖아. 아빠 나 친구들이 학원에 다 있어갖고 난 나가서 놀 데가 없어요. 나 학원 좀 보내줘요.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야. 내 친구가 형 은행권에 있는 애인데 술만 먹으면 나한테 그래. 집 못 살 것 같아. 그래서 자기가 그래. 자기는 밤새도록 벌어서 월세 내다가 집주인 용돈 주고 있대 계속. 그럼 내가 그랬어. 그 눈높이가 네가 높다 그랬지. 나중에 애들을 생각하면 있어야 된다. 있어야 학군이 여기 있어야 그렇지. 되고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거든. 근데 부모가 되는 순간 바뀌어. 안 그래? 근데 얘가 학군 좋은 데 가서 가는데 얘가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. 얘는 낚시나 뭐 운동을 해야 돼. 그럼 투명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. 낚시 프로 만들라면. 어? 요즘 물고기가 얼마나 비싼데. 아빠랑 낚시 나가? 어? 강하게. 남자는 좀 강하게 가야 돼. 내 딸이면 안 그래. 이제 저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 작품을 해서 버는 돈을 아주 유용하게 꽉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애기도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이건 안 되겠다.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. 아 나도 짠돌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?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아까 얘기하면서 그래야 나도 돈도 모으고 사람 관리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딱 확고해졌어요, 지금. 오늘 상담한 이 시간부터 최소한 한 달에서 3개월 동안은 수첩을 하나를 드리면서 가위 없어? 10원 한 장까지 빼놓지 말고 다 쓰라고. 아, 남자가 좀 쇼핑했잖아. 근데 소비 성향을 알아야 되잖아. 아,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오늘 내가 술 한 잔 살게. 그래서 쓸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네가 그걸 한 달 정도 딱 후에 내 소비 패턴을 딱 보면은 엄청 속 쓰릴 것 같아. 아니 속도 쓰리지만 많이 웃을 거야. 어이가 없어서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쓰는구나.